저희 티어원 썬업비스트 데이 2이 시작합니다. 오늘 이상하게 조금 잤는데도 텐션은 오히려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뮤직비디오 내용은 원래 있던 차를 저희가 다시 개조를 하는 거예요. 개조도 하고 부품도 바꾸고 스티커도 새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썬 오브 비스트 TO1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새로운 도약의 의미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뮤직비디오를 꼭 보셨다면 하나하나 숨겨진 포인트를 찾는 것도 큰 재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새로운 도약 기대해주세요. 재밌었어요. 이게 또 듣지 못했던 소리에 해야 돼갖고 재밌었어요. 천천히 올라오세요. 네. 올라갔어요? 점프해서 오 점프력이 조금 늘었네. 점프력이 좀 늘었어. 운동 열심히 했더니 좀 더 알려줘요. 안 무서워요? 조금 이게 조금 흔들리고. 몸을 뒤로 기댄다든지 카메라 하이. 이제 텐션이 조금 올랐으니 제대로 갑시다. 키가 좀 컸네. 맞아요. 막내가 많이 컸어요. 요즘 많이 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동건이 형보다 제가 조금 더 큰가요? 그렇게 해도 조금 작아요. 제가 이렇게 더 작아요? 슬퍼요. 더 빨라지는 심장 속에 울린 타오를 듯 내 마음을 일깨우 그래도 하트나 무엇은 확실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이게 지금 그 뭐지 이거? 썬 오브 비스트 쓰더니 짐승이 돼버렸어요. 네. 여기 분양합니다. 재밌어요. 너무 재밌군요. 약간 화보 찍는 느낌이었어. 뭔가 뮤비 속에 있는 그런 화보 찍는 느낌이어서 너무 재밌었어요. 또 이제 워낙 멋있는 차니까 제가 또 면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 뮤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제 씬 많이 기대해주세요. 찬현이 앞에서 잘해가지고 제가 과통을 잘 받아야 되는데
자동차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네요. 사이드 미러가 옆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긴장을 하니까 사이드 미러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. 의자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문을 내가 이렇게 열었었던지 이렇게 열었었는지 이렇게 열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랬지만 너무 이게 디렉을 잘 봐주셔가지고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. 여기는 제가 문에 기대는 장면입니다. 오, 핸들이 되게 빡빡하다. 오. 시작. 어, 옆에 사람 치는 거. 맞아. 나 한 명 데리고 올게. 오케이, 오케이. 시작. 아픈데? 이렇게 세게. 맞았대요. 진짜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때릴 수 있는 거. 와우, 이제 마지막 분노입니다. 뭐? 놀랐어. 이게 뭐지? 놀랐어. 투게더 여러분들. 어쨌든 이제 마지막 분노가 되었어요. 저에겐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가자! 아! 저희 방금 리허설이었는데 저는 저 혼자 실전인 줄 알고 열심히 쳤단 말이에요. 모니터링 하는데 재룡이 형 춤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. 춤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한 소리 하러 갔더니 리허설이었다는 거예요. 억울해요. 역시 리허설 때랑 실전 때랑 힘의 분배를 잘 해야 그건 진짜 잘해. 진짜 중요해. 중요한 건 우리 한 번. 갑시다. 자, 대박. 뮤직비디오 끝났어요. 뭔가 어쩔 땐 진짜 길게 느껴지고 어쩔 때는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. 지금 이걸 보고 있기에서 지금 뮤비 잘 봤나요? 잘 나왔죠? 저희가 이렇게 찍었답니다. 잘 맞았으면 저는 그걸로 돼요. 저 얼른 퇴근해서 컴백 준비할게요. 사랑해요. 아직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있어요. 뮤비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티어원이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무대나 뭐 곡들이나 그런 모습들에 많이 기대를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랑해요. 잘 끝냈어요. 오늘도 안녕. 투게더를 향한